아무리 봐도 허벅지 수술한 사람보다 종아리 수술한 사람이 예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진실, 팩트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 이제 새로 사지 연장 수술에 있어서 신제품이죠. 스트라이드가 드디어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스트라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드는 내고정 연장술.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뼈에다가 이렇게 내고정을 넣죠. 내고정을 넣어서 연장을 하는데 이 기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고정 연장술이라고 하는 기계의 일종이 이제 스트라이드인데 보통은 이제 외고정을 채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날로그식이라면 속에 내고정만 넣어서 연장을 하는 게 디지털식입니다. 옛날에 뭐 ISKD, 프리사이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핏본, 알비지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었죠. 그게 다 내고정 연장술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기계가 원래 이제 프리사이즈 버전인데 이거가 좀 강도를 높여서 나온 이름이 이제 오리지널은 프리사이즈 스트라이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존 내고정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알비지아라는 기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와이대에서 이제 논문이 나온 게 40, 50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핏본이에요. 독일에서 나온 거죠. 그거는 경희대 저희 병원에서 한 거니까 뭐 했고 그것도 한 40, 50개 하다가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수입이 중지가 됐어요. 그때가 1990년도 후반때 제가 전공의 때였으니까 그 다음에 한동안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2006년, 7년도에 ISKD가 나왔죠. 국내 최초로 제가 ISKD 양쪽 경골 연장술 직근형 수술을 했고 거의 한 250 케이스 정도 했었죠. 제가 수술할 때 미국 본사에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동양의 어떤 미지의 서전이 이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느냐. 자기네들이 뭐 100개, 50개 할 때니까. 근데 쭉 하다가 저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환자분들도 고생 많이 했고 처음에 몰랐던 어떤 부작용, 기계적 결함들이 한두 개씩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그거를 또 환자분하고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고생 아닌 고생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 때문에 막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프리사이즈가 나온 거야. 프리사이즈가 나왔는데 ISKD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걸 수가 없어요. 고장률도 고장률이지만 물론 고장률은 ISKD보다 훨씬 좀 떨어졌고요. 근데 또 다른 문제, 걸 수가 없다는 문제는 ISKD가 똑같았어요.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한, 걸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한 기계가 이제 스트라이드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기계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고정 연장술의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걸을 수 없다는 거. 걸을 수 없다는 게 과연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이제 지금 가장 논의해야 될 문제점이죠. 제가 왜 이렇게 걷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 특히 종아리를 연장을 하고 나면 가치발도 생기죠. 뼈진도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걷는 운동이에요. 가치발 예방, 뼈진. 그 두 가지 모두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걷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가치발이 계속 생기죠. 뼈진도 잘 자극이 안 맞죠.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리사이즈의 한계예요. 그거를 극복을 했어요, 이번에. 물론 100% 다 극복을 한 거 아니지만은 나중에 다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는 체중 부하가 가능한 기계가 나오게 됐어요. 프리사이즈에 대한 그 기계적 안정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제가 기존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 나온 스트라이더에 대한 안정성, 기계적인 결함,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리사이즈는 이게 타이타늄이었어요. 이거를 타이타늄을 스테인레스로 바꿨어요. 타이타늄은 스테인레스에 비해서 조금 유연해요. 좀 약하죠. 근데 스테인레스는 굉장히 강하죠. 물론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제작비가. 그러면서 이제 혁신적으로 기계를 체중 부하를 하게 되었고요. 안정성. 지금까지 많은 페이퍼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ISKD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한 5%에서 20%가 문제가 있더라. 프리사이즈는 한 1 내지 5%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더라. 근데 스트라이더 나온 지는 2018년도에 중반에 나왔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되죠. 근데 지금까지 보고된 거는 다행히도 1% 미만이에요.
그 정도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쭉 페이퍼를 좀 분석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불안하지 않고 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스트라이더의 회복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의 프리사이즈 배구용 없이 연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거하고 속성, 걸을 수가 있죠.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굉장히 편하죠. 외고정 없이 걸으면서 연장을 한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주 편하게 연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회복 기간은 속성 수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6cm에서 8cm를 연장하셨습니까? 6cm를 연장을 하면 연장 기간이 보통 속성을 하면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인데 얘는 늘린 만큼 그대로 늘어나거든요. 프리사이즈나 스트라이드는. 그래서 연장 기간이 6cm다 그러면 딱 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보름 정도 벌죠. 회복 기간을. 그리고 좀 더 재활을 열심히 한다 치면 우리가 보통 6cm를 연장을 할 때 6개월을 잡았는데 걸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한 5개월, 한 달 정도는 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 기간을. 다음에는 스트라이더 어느 정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이 기계는 8cm까지 연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8cm까지 연장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다 하지는 않고 연장 길이는 우리가 기존에 6cm에서 7cm가 가장 아이디얼할 것 같아요. 얘가 버틸 수 있는 게 스트라이더 기계가 체중을 버티잖아요. 그게 69kg에서 110kg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더의 한계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뼈를 보면 뼈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퇴골, 견골, 허벅지뼈, 종아리뼈 다 속이 비어 있거든요. 파이프처럼. 그 빈 공간에 이 내구정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빈 공간에 내구정을 넣을 수 있는 내구정 크기가 한계가 있겠죠. 무장점 굵은 걸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제가 20년간 쭉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 속성 수술을. 내구정을 무수히 많이 안에 넣었거든요. 그게 종아리뼈에서는 보면은 9mm에서 10mm 정도가 넣을 수가 있어요. 허벅지뼈는 좀 굵어요. 한 10mm에서 12mm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스트라이더 기계는 10mm, 10.5mm, 13mm 세 가지예요. 그런데 10mm는 69kg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무게를. 보통 우리가 걷게 되면 몸무게가 60kg라고 해도 걷게 되면 탕탕탕 디딜 때 60kg보다 더 몸무게를 바닥에 딱 디디게 되거든요. 10kg, 20kg는 더 디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90kg는 돼야 버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11.5mm가 96kg를 견딜 수가 있으니까 11.5mm를 안에다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근데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몸무게가 적고 약간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은 뼈 두께도 얇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조금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트라이더는 허벅지냐 종아리냐 할 때는 결국은 허벅지 11.5mm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거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더 맞겠죠. 허벅지 뼈 11.5mm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6, 7cm를 연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거의 20년 동안 이제 수술을 계속 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허벅지 뼈 길이, 종아리 뼈 길이 뭐 계속 환자분 올 때마다 계속 재고 뭐 몇 cm입니다, 몇 cm입니다, 몇 cm 차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 165cm 정도 환자분이 오시면 뼈 길이 재면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한 9에서 10cm 정도 차이 나요. 43, 34 그렇게. 그러면 허벅지 뼈가 9cm에서 10cm 긴데 예를 들어서 허벅지 뼈를 6cm를 더 늘린다고 합시다. 그럼 원래 10cm 긴는데 16cm가 길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상을 하면 굉장히 허벅지 뼈가 너무 길어지는데 비율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결국은 종아리 뼈를 늘려야 아이디얼하거든요. 예뻐 보여요. 우리가 봐도 환자분들 제가 제거할 때 여기 뭐 사진도 찍고 걷는 모습은 다 촬영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허벅지 수술한 사람보다는 종아리 수술한 사람이 예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진실, 팩트 같아요. 자, 그런데 스트라이더는 아까 제가 아이디얼한 연장할 수 있는 게 허벅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한계점이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면 결론이 나오죠. 스트라이드는 누가 가능할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내고정 연장술,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들, 진짜로 흉터가 하나도 안 남고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선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죠. 그렇죠? 내고정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흉터는 이제 당연히 적죠. 그리고 허벅지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에 상관없이 허벅지를 연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스트라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외고정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가끔 여자분들도 외고정 기계만 봐도 막 이렇게 어이구 막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트라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외고정 없이 내고정으로 쉽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비싸요. 기계값만 한 하나에 3천만 원이니까 양측하면 막 6천만 원.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비율에 상관없이 허벅지 뼈를 한번 늘려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스트라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종아리뼈 수술하고 허벅지뼈 수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키가 좀 많이 작으신 분들, 처음부터 계획하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종아리 속성하고 허벅지 스트라이드로 가고 아이디얼하게 갈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이제 양쪽 수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키가 많이 작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종아리에서 하고 허벅지에서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스트라이드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태껏 제가 쭉 속성 수술을 주로 했잖아요. 아주 제한적으로 했어요. ISKD 좀 많이 하다가 프리사이즈는 아주 제한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체중 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까치발, 뼈진 그런 문제를 발생을 해서 거의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스트라이더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 까치발도 없앨 수가 있고 뼈진도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혁명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혁명적인 그런 기계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종아리보다는 허벅지만을 위한 현재까지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비율이나 어떤 펑션, 기능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는 속성 수술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고정 연장술에 그런 새롭게 출시된, 업버전된 그런 기계인데요. 스트라이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 전문가답에 올려주시면 중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